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상이 없었어요. 단지 이제 윈도우 손상이나 더군다나 윈도우는 쓰면 쓸수록 느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SSD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나마 오래 쓰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이 느린 이유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윈도우 손상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랜카드 고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하드에 접촉 불량이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가상 윈도우로 부팅하는 이유는 화면은 나온다는 그 자체가 다른 부위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이제 정석이 되는 거죠. 이 원인을 찾는데 하드 디스크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고요.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SSD를 쓰고 계세요. 삼성 850 에보 종류인데요. 좋은 기종이긴 한데 아무래도 윈도우 손상이 너무 심했나 봐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없었고요. 다 정상으로 출력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컴퓨터 포맷을 하면 어차피 초기화로 해결이 된 거고요. 처음에 새거 사셨을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간단한 설정만 지나가면 바로 이제 모든 게다 끝나게 되는데 윈도우 7보다 현재는 윈도우 10이 호환이나 안정성이 더 뛰어나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윈도우 7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더 알아보고 이왕이면 사양이 된다고 하면 윈도우 10으로 쓰시는 게 나으세요. 윈도우 10이 최신으로 업데이트되고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드라이버는 거의 100% 이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한두 개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컴퓨터 포맷으로 간단하게 인터넷 속도 느림은 해결을 했고요. 상당히 빨라졌어요. 더군다나 SSD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